여기는 이태리, 아니 창천이 대평 앞바다가 보이는 피자집. 와! 여러분, 제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. 신, 이 보물 처음 맛봅니다. 서울에서도 정말 유명한 홍대 옆에 연남동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었던 그런 가게입니다. 이태리 현지에서 다 공수해서 쓰신다는. 이태리 분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전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치즈. 잘 몰라요. 스카모르자. 치즈. 그냥 치즈. 우리 하나 물고요. 달콤하고, 이건 오히려 쫄깃쫄깃합니다. 와우, 굉장히 그 구운,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러겠지만, 그 맛있는 그 호떡 굽는 냄새가 이렇게. 이태리 햄과 치즈의 만남. 이거는? 샤브샤브 아니죠. 햄입니다, 여러분. 그 천일염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짭짤함입니다. 굉장히 기분 좋은 짭짤함. 주황수수 셰프님 도와주세요. 오, 카르초피. 와, 저야말로 카르초피. 꽉꽉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라치아. 감사합니다. 땡큐. 셰프님의 손길이 더해져 완벽해진 이 맛.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. 이렇게 먹는 거네.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고기에다가 굉장히 좋은 쌀, 좋은 반찬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에. 아니, 피자에 털을 쓴 당신은 누구십니까? 제가 처음 본 비주얼. 위에 바질 페스토라든지, 특이한 게 지금 구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. 사장님 좀 도와주실래요? 이것 좀. 아유. 셰프님과 함께라면 새로운 음식 정복 어렵지 않아요. 고추 올리브오일로 풍미까지 더하면 입안으로 순간 삭제되는 건 시간 문제. 얼쑤 겉바속촉. 도우가 나를 반기네. 겉은 지금 바삭바삭한데 굉장히 부드럽고, 이 위에 있는 토핑이 정말 메인이 아니라 정말 도우가 메인인 듯한 느낌에 정말 고소함이 굉장히 싹 밀려오고, 정말 난상 처음 먹어본 피자. 제주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맛볼 수 없는, 현지인이 직접 만들어주는, 현지에서 이태리에서 직접 다 공수해오는 특별한 식재료와 특별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.